뉴스가 음악을 만났을 때입니다. 얼마 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가 공개됐죠. 흑석 뉴타운 내 흑석 2구역과 봉천역 인근 봉천 13구역도 8곳 중에 포함되는데요. 기대는 크지만 여전히 변수가 많습니다. 박상학 기자가 흑석 2구역과 봉천 13구역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는 모두 8곳입니다. 동작구 흑석 2구역, 영등포구 양평 13, 14구역, 관악구 봉천 13구역 등이 포함됐습니다. 모두 역세권에 있는 기존 정비구역으로 그동안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평균 10년 이상 정체된 곳입니다. 2008년부터 재개발을 추진한 흑석 2구역입니다. 흑석 뉴타운의 치솟는 인기에도 이곳은 10년 넘게 답보 상태인데요. 이유는 구역 내 높은 상가 비율 때문입니다. 흑석 2구역 일대는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중앙대병원과 인접해 유동인구가 많고 흑석시장 등 흑석동 상권의 중심지입니다. 상가 비율이 40% 가까이 차지하다 보니 그동안 고정적인 월세 수입이 상당한 상가 조합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가까스로 주민 동의율 70%를 채웠지만 조합 설립까지 나머지 5%가 부족해 결국 공공재개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흑석 2구역이 공공재개발로 추진되면 1,310세대를 짓고 공공임대도 119세대에서 505세대로 증가합니다. 흑석 2구역은 다른 구역과 달리 이 흑석 뉴타운 속에서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주상복합이죠. 상권이 하부에 이렇게 크게 조성이 되고 이제 상층에 이제 주거가 들어가는 이제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공공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같이 협의해서 이제 이걸 짓게 되면 아마 동작구에서 또 서울시에서 최고의 아파트가 될 거라 저는. 하지만 낙관하기는 이릅니다. 당장 최대 걸림돌인 상가 조합원들과의 갈등을 해결할 뾰족한 수가 아직 없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 내용에는 공공임대가 늘어나는 대신 용적률 상향과 분양가 상한제 면제, 사업기간 단축 같은 혜택이 있지만 조합 구성원 간 보상 문제를 풀 해법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제 재개발 사업에는 기존 상인들에 대한 어떤 보상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공공이 이제 들어가다 보면 사실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될 수도 있고 사실 그 부분은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쉽게 어떤 답이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정말 문제를 하나씩 풀어갈 수밖에 없겠죠. 2호선 봉천역 1번 축으로 나와 서울대 입구역 쪽으로 쭉 걷다 보면 봉천 13구역이 나옵니다. 초역세권이지만 걸림돌은 흑석 2구역 못지않습니다. 상가 비율이 30%가 넘고 영림시장 등 현재 상권도 활발합니다. 그동안 주상복합 아파트를 추진했지만 시장 상인들과 상가 조합원들의 반대로 번번이 조합 설립이 막히고 사업은 좌초위기까지 몰렸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공공재개발은 상가 동의가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임대도 좋지만 상가들도 어느 정도 이제 뭐 사실 월세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뭐 한 2-300씩 평균 하여튼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고 상가들을 위주로 해서 일단은 해결을 하면서 주택도 뭐 같이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시범 사업지도 대부분 역세권이라 상가 조합원 설득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흥행몰이한 공공재개발이 성공하려면 적정 이익을 보장해주면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HC 뉴스 박상학입니다.